황사란 유인균 가치 판매 1인자가 되고 싶은 이만석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사과식초 문의가 무지 많습니다. 그래서 사과식초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사과식초 제가 막 머리에 막 완전히 그냥 사과 뭐 이야기밖에 안 들립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문의가 많은가 했더니 이제 종편 방송에서 이제 사과식초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과식초 몸에 좋죠. 사과만 하루에 한 개 먹어도 몸에 좋은데 이걸 식초로 만들어 먹으면 당연히 더 좋죠. 그리고 뭐 사과 주스도 좋고 뭐 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과식초 만드는 거 방법을 많이 물어보는데 만드는 건 간단합니다. 뭐 유인균만 있으면 되죠. 이 균만 있으면 사과식초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사과를 이제 슬래시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이걸 믹스기로 갈아야 되는지 뭐 어쩐지 막 물어봅니다. 저는 단호하게 사과 즙을 내라 그럽니다. 즙. 이제 즙이라는 거는 이제 액체, 물로 만드는 거죠. 사과를 이제 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사람들이 그럽니다. 우리는 즙 내는 이제 그 녹즙기 같은 게 그게 없다. 휴럼 같은 거 가지고 쓰면 되는데 뭐 이따만한 상자에 그 즙을 내려고 그러면 휴럼 그 기계 가지고 다 짤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으로 찾습니다. 사과 농장, 뭐,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해보면, 사과 농장을 하시는 분들이, 즙을 내가지고, 가지고 있는 게 억수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과 농장에서 직접 한 거는 100% 사과 즙이에요. 원액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즙을 사면 돼요. 그러니까 사과를 여러분들이 한 상자 사듯이 즙을 그냥 한 상자를 사면 됩니다. 사가지고, 그걸, 이렇게 이제 칼로 잘라가지고, 그 즙을 담으면 되죠. 보통 20리터, 이제 큰 병 하려고 그러면 한 15리터 정도 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5리터짜리 즙 3개 사면 되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렇게 잘라서, 즙을 넣어버리면 됩니다. 그 사과를 뭐 여러분들이 원형을 사가지고 뭐 칼로 자르고 쪽 하면 번거로워서 사실 못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딱 만들어 놓고 유인균을 넣는 거죠. 넣고 그다음에 사과 당도가 보통 한 2-3브릭스 정도 되니까 이제 조금 부족한 8브릭스 정도만 당을 더 넣어주면 되죠. 보통 이제 발효할 때 스타트가 이제 한 20브릭스에서 24브릭스 정도에서 발효 스타트를 하면 빨리 사과 술이 되고 그리고 이제 사과 술이 맛있게 익어야지 사과 식초가 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접으로 하면 되죠. 그때 뚜껑은 바늘 구멍만 내주면 되죠. 여기에 이제 바늘을 불로 달궈가지고 딱 뚜껑 내주면 됩니다. 그리고 딱 닫아놓고 가만히 놔두면 됩니다.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석 달이고 넉 달이고 가만히 놔두면 지가 알아서 아주 맛있는 술이 되어 있습니다. 요 바늘 구멍 사이로 솔솔솔 술 냄새가 막 납니다. 테드리고 뚜껑을 안 여는 게 좋습니다. 뭐 자꾸 뭐 이 핑계 대고 열고 저 열고 막 자꾸 열다 보면 미생물들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발효가 잘 안 되죠. 그래 가만히 놔두면 지가 발효가 됩니다. 단 균이 안 들어가면 안 되죠. 발효 종자 균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그렇게 많이 넣는 게 아니죠. 1리터에 1g 정도밖에 안 넣습니다. 1리터에 1g이니까 만약 15리터 같으면 한 15g 정도만 넣으면 되죠. 요 안에 보면 이제 숟가락이 있어요. 1g짜리 숟가락인데 그거 푹 퍼가지고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맛있는 사과 술이 다 되고 나면 보통 한 3달 정도 놔두면 돼요. 한 3달? 빠르면 한 3달. 온도 같은 거 잘 맞춰주면 한 3달. 그리고 잘 안 맞춰주고 그러면 한 5, 6개월 정도 놔두면 아주 맛있는 술이 됩니다. 그러면 뚜껑을 갈아주면 돼요. 이 빨간 뚜껑 딱 빼버리고 요 뚜껑을 딱 넣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망이 돼 있어요. 망이 이렇게. 망이 돼가지고 요거는 방수천입니다. 방수천으로 해서 요렇게 딱 뚜껑을 바꿔주면 그러고 난 뒤에 또 한 5, 6개월 놔두면 돼요. 가만히 놔두다 보면 이제 왜 초막이 막 생깁니다. 이 방수천 대신 요걸 또 써도 되죠. 이거는 이제 저희들 그 기름종이입니다. 다이소 가면 여기 팝니다. 기름종이에다가 한지를 이렇게 붙여놓은 거죠. 요 구멍만 이렇게 조절을 하도록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뚜껑을 바꾸고 한 5, 6개월 또 놔두면 그 안에서 이제 이렇게 초막이 하얗게 생기면 두껍게 생기면 덜 내주고 그리고 얇게 생기면 이렇게 깨주면 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한 5, 6개월 정도 해서 넉넉 잡아 한 1년 정도만 놔두면 기가 차게 맛있는 사과식초가 돼 있는 거죠.
아주 쉽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큰 병으로 한 대여섯 병 정도 만들어 놓으면 온 식구들이 다 먹어도 남아돌죠. 이렇게 사과식초를 만듭니다. 사과식초를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게 접을 해야 됩니다. 접을, 사과즙은 사과농장에서 인터넷 찾아서 거기서 뭐 한 5박스 보내주세요. 10박스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수 있죠. 자, 이제 사과식초 접으로 해야 된다.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